튼살 칼럼 22번째. 공영방송에서의 스테로이드 약물 옹호 과연 적절한가? 내 아이의 전쟁, 알레르기 일부 미치도록 가려운 아이들이란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보았다. 본 시청 소감은 실망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최고의 의학이 아니며 아토피는 지금 서양의학으로는 스테로이드밖에 치료할 수 없으므로 스테로이드가 가장 좋은 약인 것처럼 과장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으니 스테로이드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무슨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아니고 공익방송의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였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이 과장되어 열풍이 있었고 현재는 스테로이드가 많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공영방송이 스테로이드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또한 아토피에 대한 요법으로 상업적인 아토피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모든 아토피 치료가 상술인 것처럼 매도하였다.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서 한번 발라봐 시계 중구난방 아토피 치료법은 일소하여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 요법으로도 안 되니 다시 스테로이드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지금 민주주의가 잘못되어 있으니 유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서양의학적으로 아토피 치료는 엄발의 오줌누기이며 관리도 안 되는 스테로이드 치료법이 무슨 최상이라고 옹호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스테로이드가 반짝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피부 질환 관리를 하는 아토피나 건선, 습진 등에는 속수무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필자는 튼살 치료를 많이 하는데 많은 지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을 한다. 그들의 과거력과 이력을 조사하면 심심치 않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튼살이 생긴 경우가 많다. 필제의 상담 경험만으로도 관절염에 스테로이드 약 투여, 단백뇨가 나오는 신중후군의 스테로이드, 건선의 스테로이드 약 먹다 낫지 않고 한약으로 치료하고 호전된 사례, 아토피 스테로이드 치료하다가 튼살 생김 등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튼살이 발생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특히 스테로이드로 생긴 튼살은 굵기가 굵고 비전형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복용만 하면 밥맛이 좋아지는 듯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기 때문에 보약과 비슷하다고 여겨져서 부모님이 좋아하기도 한다. 물론 살이 찌기 때문에 튼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튼살과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한 튼살은 모양과 정도가 다르다. 스테로이드 튼살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너비도 상당히 넓다. 그래서 약물 튼살은 치료에도 어려움이 많다. 약물 튼살을 실제로 본다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끔찍함에 놀랄 것이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 문구를 보면 튼살이 발생할 수 있다란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에 따른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튼살이 발생하고 원래 피부대로 치료도 되지 않는 튼살 치료비는 그 100배 이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치료한 스테로이드의 연고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인 튼살은 영원히 피부에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